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황우성 차장 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화면에서 네. 처음 뵙네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좋았어요. 생각보다. 좋았다라고 네. 평가를 하시는 생각보다 좋은 거죠. 네, 차장님께서도 네. 그러셨어요? 그렇죠. 예, 생각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이. 예. 그 코스피랑 코스닥 원래 이제 엎치락 뒤치락했던 시장인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 우려가 이제 다소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기술주랑 반도체 업종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한 3% 넘게 이제 하락을 해서 당일은 이제 IT 업종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약세로 예상이 됐는데.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 다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장 중에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나왔고요. 그 외에도 오늘은 뭐 장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뭐 엔터, 철강, 운수, 그다음에 뭐 증권, 은행, 뭐 게임, 전기가스 등 다 모두 2% 이상 상승을 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네. 보셨던 종목 있을까요? 네, 오늘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업종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. 일단 업종은 좀 전에도 우리 또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의류 업종을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 이유가 악재도 호재도 다 이미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오른 증시가 이제 고밸류가 돼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이미 다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코로나 백신, 뭐 부양책,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조금 뭐랄까 그 좀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잡아서 좀 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땐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을 대비를 한다면은 아직까지 보복 소비라고 보통 하죠. 이제 소비가 침체돼 있던 거를 확 풀 수 있는 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여행도 있을 거고 의류도 있을 거고 화장품도 있을 거거든요. 그 이런 이제 의류 업종이 저평가 업종 중에서는 좀 발굴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상된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FNF나 뭐 JS 코퍼레이션 영업무역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날라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뭐 그래도 관심을 받아야 되는 종목을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한세실업 그다음에 뭐 휠라홀딩스 코엘패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한세실업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본다 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휠라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뭐 반등을 아직 못했다. 충분히 휠라라는 이런 ODM 업체에서 충분히 가져간다면 충분히 더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엘패션인데 코엘패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또 추가적으로 원래는 속옷 쪽만 많이 하는 브랜드 쪽인데 유명 브랜드를 좀 많이 하거든요. CK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가 25년까지 총 브랜드를 한 50개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추가로 화장품, 그다음에 자파 같은 것도 사업 다각화를 충분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OP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난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에서 매출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업종, 의류 업종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자, 알겠습니다. 차장님, 내일장부터는 중국 양해 이후에 우리 시장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?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. 예, 제가 차트로도 좀 보여주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낙폭이 좀 과대가 된 게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또 어떻게 보면 낙폭이라는 게 이제 좀 가격성으로도 좀 많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조정 기간이 금액으로 확 올라올 거냐 아니면 기간으로 충분히 길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양해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오르거나
큰 변동을 보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조금 그런 그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. 오히려 3월에 많이 나오는 바이오 공모주 이런 것들로 이벤트 드리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삶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차장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길게 시간을 두고 모시고 싶네요.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